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325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동하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찾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부흥되어지고 성장된 교회가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움직였죠. 그래서 결과가 부흥이 되어지고 성장도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걸 가지고 부흥도 하고 성장도 했지만 이제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걸 가지고 뭔가 해놓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복음이 아닌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편집하고 또 기도로 설계를 해나가면서 내 삶과 정인으로 전도로 디자인을 해 나가는 거죠.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광야 코로나19라는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을 다 바꿔야 하는 거죠.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 어느 날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으면 우리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만 각인하는 그런 시간표를 가져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울 때 그리고 문제 속에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속에 복음 외에 특별한 것 또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속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대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이것은 단순히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복음 외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외의 모든 것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복음 각인만 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독교의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이죠. 복음을 약화시키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책임입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인간을 완전히 이 함정으로 몰아가서 하나님
복음을 모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이 복음을 완전히 막았다는 거죠. 다른 종교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 땅에 코로나19가 왜 왔느냐? 기독교의 책임입니다. 다른 종교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이러느냐? 기독교의 책임입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거는 100% 기독교의 책임이죠. 그리고 복음이 약화되어지니까 이 재앙의 틀에 갇혀버리는 거죠. 네피림 문화. 네피림 문화가 뭡니까? 흑암과 사단의 문화입니다. 전부 다 이 문화 속에 다 빠져 있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가 우리나라,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동남아 모든 국가에 창세기 함장에 빠진 이 사람들이 재앙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 16, 19장의 얘기예요. 이게 네피림 문화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거죠. 재앙은 계속 옵니다. 올 수밖에 없죠. 기독교의 책임이죠. 그리고 멸망의 올무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운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운명 속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기독교의 책임입니다. 너무 훌륭한 것, 너무 멋진 것, 너무 특별한 것을 위해서 성장과 부흥만을 쫓아서 온 결과죠.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독교의 사명이 있죠.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성경에 보면 7대 재앙이 계속 왔지 않습니까? 언제 이게 해결되었습니까? 복음 가진 몇 명을 통해서, 복음 가진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것이 해결된 겁니다. 성경은 막강한 이 애굽, 굉장한 강대국입니다. 지금 미국, 중국, 그 유럽을 다 합쳐도 이 애굽 나라의 막강한 군사력 또 영향력은 못 미칩니다. 그만큼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 나라가 굉장한 문화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 저와 여러분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재앙이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어떻게 되어졌냐? 계속 해상 국가, 이 블레셋에 계속 당하는 겁니다. 해상 국가, 그리고 이 우상 국가인 이 블레셋에 계속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이 아람이라는 막강한 잔인한 민족이 또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싸우지 아니하고 언약 가진 몇몇의 사람을 통해서 승리한 거죠. 싸우지 아니하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사무엘도 역시 싸우지 아니하고 승리했죠. 쓸데없는 싸움이 아니라 언약 갖고 영적 싸움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또 이 아수르
나라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고 완전 고통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 전 세계에 이 바벨로니아 문명을 줄 만큼 막강한 이 바벨론에게도 완전히 재앙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 2000년간 유리방황하며 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보십시오. 지금 오늘날에 이 이스라엘의 고통, 이게 7대 재앙입니다.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7대 여정으로 힘을 얻고 이 여정을 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12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제대로 떠야 합니다. 주보 속지에 보면 매주 중요한 흐름들을 주보 속지 안에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7대 재앙, 7대 여정, 또 12시대 이런 단어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내용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의 사명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정확하게 모르면 길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기독교의 목표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정인으로 전도와 선교 237과 5천 종족입니다. 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필리핀 전도학교로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필리핀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237, 5천 종족의 이런 시스템을 더 많은 나라에 갖추어져 가야 되겠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많은 사람이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필리핀 살릴 제자들이 몇 명의 제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는 가짜예요. 몇 명의 제자가 필리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도학교가 이제 주일 오후에 개강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 앞으로 이거를 계기로 해서 237과 5천 종족의 모든 시스템들을 해나갈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237과 5천 종족.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삼초월,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의 능력과 237 빛을 바라는 굉장한 응답 가진 메시지로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치유시켜라. 모든 족속입니다. 237과 5천 종족. 사도행전 1장 8절은 뭡니까?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죠. 우리는 내 생명이 끝나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237과 5천 종족 후대를 위해서 가야 합니다. 쉬지 않고 가야 합니다. 나이에 아무 상관없이 가야 합니다. 내 생명이 끝나서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무조건 237과 5천 종족 향해서 그 목표를 두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찾아내서 세상 살릴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또 원론 목사님, 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중직자분들, 오늘 미주 대학 수련회 3강 마지막입니다. 마치고 또 대구로 담임 목사님 내려오십니다. 먼 길인데 내려오시는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또 너무 중요한 말씀과 또 응답 가운데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그냥 대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계 237과 5천 종족도 전 세계 렘넌트를 위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을 주시고 절대 제자 붙여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 위해서 계속 건강을 위해서, 체력을 위해서, 또 남은 인생의 여정이 전도자의 여정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중직자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로마서 16장에 전도목회, 현장목회 주역으로 24시 기도 행복한 전도자로 지역 지교회 지역 사령관으로 서게 하시고, 렘넌트의 발판과 OMC와 산업선교의 주역으로 경제 축복 속에 교회와 후대와 237 살리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오는 주일은 우리 필리핀 전도학교 개강 예배로 드려집니다. 필리핀에 절대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대해 주시고, 또 중직자 대학원이 시작되어집니다. 중직자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북미주 대학 3강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북미주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말씀 속에 중요한 응답 붙잡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응답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병원에 계신 분들 계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계시고, 또 육신적으로 정신과 마음으로 아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한 것 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육신적인 아픔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중보기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